구형물 없이도 코끝 성형이 가능한가요? 그랬는데, 말 그대로 가능한가요? 그럼 뭐든지 다 가능하죠. 그런데 다만 굉장히 어려워요. 뭘 넣지 않고 모양을 만든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생각하면, 그러면 쉬우면 누구나 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사실은 무언가를 넣어서 하고 그거에 의존해서 모양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이제 지지대를 세워서 이렇게 높여주면 금방 높아지지만, 지지대 없이 코를 높이고 모양을 만든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수술이 일반화되지 못하고 할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은 거죠. 사실 우리 병원 홈페이지니까, 우리 병원 유튜브니까 제가 자신 있게 저희 병원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모형물 넣지 않고 모양을 만들고 코끝을 높여주는 거. 그게 저희 병원이 제일 큰 장점이고 제일 사실은 유명해진 이유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뭘 넣지 않기 때문에 그 환자의 상태가 되게 중요해요. 저처럼 큰 사람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쉽게 얘기해서 재료가 많으니까 높게 만들고 크게 만들 수 있지만, 코 자체가 작고, 뭐 피부도 작고, 코끝 연골도 조그만한 사람, 환자분 같은 경우는 무한정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좀, 다른 재료를 추가해서 할수 있는데, 우리 병원은 그래도 다른 병원처럼 이렇게 딱딱한 비준경이나 늑연골 대신에 귀연골만 갖고도 충분히 그러한 정도의 모양을 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가능은 하다. 그리고,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할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안 하면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할수 있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저희 그거를 여기서 20년 동안 하고 있고 2만 명 넘게 했으니까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